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요가 연습실. 모르십니까? 저는 여러 플랫폼에서 요가 강사, 요가 지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진짜 시간 떨어졌는데 방금 시작하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몰랐어요. 오늘의 선생님, 요가 강사 나진이님과 특별 게스트 맨만숙님이시다. 선생님, 근데 요가가 솔직히 뭐 유연성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운동은 별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오늘 한번 저 체험을 먼저 해보시면은 달라지실 거예요. 별로 안 되실 것 같은데. 오늘 첫 자세는요, V자세라고 불려요. 두 다리를 쭉 뻗어주는 V자세입니다. 여기서 아랫배 복부 코어힘이 된다면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버텨보시는 거예요. 이거 제일 쉬운 거 맞습니까? 네, 가장 쉬워요. 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네, 그대로 들어 올려주세요. 오, 뭐야? 우리 벌레님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동작이 있어요. 어떤 건데? 비둘기시죠? 오른편? 네, 비둘기 자세. 이렇게 예쁘게 비둘기 세 개. 선생님은 끝까지 비둘기를 고집하셨다. 엉덩이 높게 들어서. 우와! 우와, 무서워요! 네, 누나가 제일 무섭다. 우와! 오! 오! 아이고, 무서워. 올드보이에서 보여주신 자세가 있거든요. 아! 일단 제가 먼저 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김벌레. 무서워. 그만해. 이빨 보인다. 이빨 그만해. 내려오라고. 네. 팔꿈치 쭉. 잠깐만. 담배 피워야지. 아, 무슨 담배야. 아, 나 밥밖에 안 먹어. 소리 좀 나. 화약 냄새 나네. 정강이 너무 아픈데요. 아이고. 그러면 두 분이서 바로 동작 해보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해보니까 다르죠. 운동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정신에 힘이 다 들어갔어요.
아, 저도 이제 다이어트 이제 좀 해야 돼가지고 계속 운동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요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벌레랑. 어? 네. 꼭 다시 올게요. 네. 앞으로도 김벌레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